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오픈 강의를 짓게 되었습니다. 요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취약점을 찾는 어떤 검색 서비스를 UI 방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콘솔 방식으로 찾는 그런 도구들 몇 개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칼리눅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서치 스플로이트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서치 스플로이트 도구는 우리가 이제 취약점 분석을 많이 할 때, 취약점 분석 검색을 할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Exploit 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Exploit D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Exploit라는 것은 공격 코드,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더 복잡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이제 공격 코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Exploit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모의해킹할 때나 취약점 분석할 때 아니면 이제 실무자들이 어떤 공격 코드들을 미리 알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모든 공격 코드, 이게 모든 것은 아니고 이제 알려진 공격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요 Exploit 데이터베이스에 오프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코드로 할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공격 코드들, 그 다음에 로컬 프리빌리지 이스컬레이션, 게 어떤 인증 그 권한 상승이죠. 권한 상승과 그 다음에 로컬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이스포이트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들도 이러한 이스포이트 DB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개된 공격 코드들이 만약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하고 버전하고 동일하다. 그러면은 빨리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서치 스프로이트라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칼리 리눅스에 기본적으로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어디를 바라보게 되냐면은 요 데이터베이스를 바라보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요 메인 페이지에 다운로드 이스프로이트 데이터베이스 저장소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요것이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서치 스프로이트에 보면은 업데이트라고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서 압축을 해제해서 이제 요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치 스프로이트에서 저희들이 이제 찾고 싶은 것들, 저는 이제 워드프레스 취약점을 좀 많이 자주 보게 되는데 이제 워드프레스라는 플러그인에서 혹시 어떤 취약점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서치 스프로이트 워드프레스라고 검색하시면은 여기 공격 코드에 이게 요거 공격 코드가 현재 명시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칼리 리눅스 쪽에서 가지고 있는 그 코드들, 이게 아까 이스프로이트라는 그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이 데이터베이스가 여기에 그대로 압축이 해제해서 이렇게 검색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고 싶으면 이제 서치 스프레이트 워드프레스 2.0까지 검색을 하시면은 더 자세히 좀 상세히 설명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패스는 USR의 쉐어에 이스프로이트 DB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카피를 하시면은 이렇게 카피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공격 코드를 찾았다. 그러면은 탭을 누르시면은 이스프로이트, 그다음 또 탭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윈도우즈, 그 다음에 뭐 PHP, Perl, Python 관련된 공격 코드들이 아까 검색됐던 그 매칭이 돼서 1대1 매칭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해요. 이스포이트 DB에서 검색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빨리빨리 검색을 해서 바로 이제 공격을 저희들이 메타스포이트하고 연계해서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 가지고 있는 아까 이스포이트 DB에 있는 그 공격 코드를 컴파일 해가지고 바로 사용하든지 여러 방법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서치 스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스포이트 DB 사이트를 이제 참고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살펴볼 것은 게스플로이트라는 이 도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게스플로이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커맨드 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서치를 할수 있는 취약점들을 서치를 할수 있는 도구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된지는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픈된지는요.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이제 버널스 데이터베이스 요거 취약점인데
Search Exploit하고 비슷하게 이러한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는 그러한 도구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가 어딘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이 사이트도 보게 되는데 Exploit DB 같은 거는 이제 공격 코드 중심으로 이제 좀 설명이 많이 되어 있고 여기는 각 어떤 취약점 CV 사이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각종 취약점이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들의 정보들을 이렇게 한 번에 보여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워드프레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워드프레스 취약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뭐 CVS 스코어, 이게 취약점 영향도에 관련된 스코어 번호, 취약점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 관련된 어떤 취약점 버전들, 이것이 해당되는 버전들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취약점들을 현재 설명하고 있는지 CV 사이트,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공식 사이트, 그 다음에 워드프레스 4.9.5에서 취약점들을 패치를 해서 릴리즈가 됐다는 그런 소식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오픈바스라는 데이터베이스, 취약점 데이터베이스하고 CV라는 데이터, CV 데이터베이스 그런 것들을 사이트들을 참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겟스플로이트도 동일하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칼리넥스 쪽에서도 PIP 인스톨을 이용해서 겟스플로이트를 한번 설치를 하셔도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설치가 되는지 데이터베이스가 겟스플로이트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설치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벌써 설치가 된것 같네요. 제가 그때 설치를 한것 같네요. 설치를 했네요. 아마 여러분들 설치가 안돼 있으면 PIP 인스톨로 해가지고 설치를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 안 되시면은 apt-get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요것도 혹시나 동작이 안 되시면은 제일 쉬운 방법은 여기 있는 것을 복사를 하셔서 그 다음에 git 클론 네, 이쪽으로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셋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PIP 인스톨로 저희가 설치를 했던 그런 사례였었고 이번에 혹시나 설치를 처음 하신다면은 이렇게 겟스플로이트를 클론으로 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셋업 파일 있죠? 셋업 파일을 파이썬 그 다음에 셋업 인스톨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쳐주시면은 아까고 PIP 인스톨로 이렇게 설치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예, 설치가 될 겁니다. 쪽으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겟스플로이트를 그러면은 명령어를 어느 공간에서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겟스플로이트 워드프레스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근데 이제 화면이 조금 제가 너무나 예, 좀 크게 잡아가지고 한눈에 안 들어오죠?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겟스플로이트 워드프레스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이제 한 줄로 표현이 잘 됩니다. 아까 그 서치 스플로이트하고 조금 더 비교 분석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오른쪽에는 이제 버널스.com 그 사이트가 이제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 그 왼쪽에는 이제 타이틀 정보들, 그 다음에 아이디 값 정보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그런 애제대로 게스플로이트 버전 정보까지 이렇게 4.7.0점을 찾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정확하게 그 버전 정보에 있는 취약점들만 또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맨드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들, 게스플로이트나 그 다음에 서치스플로이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외에도 이제 이런 게스플로이트나 서치스플로이트를 포함한 또 다른 스크립트들이 요즘 좀 많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동 스크립트. 이렇게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동 스크립트나 아니면 칼리 리눅스에서 호환되는 도구들이 오픈소스로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개되어 있는 자동 스캔 도구 같은 건 아니면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은 최대한 빨리 많은 정보들을 얻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이렇게 자동으로 스크립트를 할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이렇게 수집을 해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이렇게 평가하는 것도 여러분들 공부할 때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칼리눅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커맨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 서비스 스크립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